리얼들입니다. 금일은 2019년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와, 뭐죠 이 날씨는? 나무 그늘에 있는데도 덥네요. 이게 완전 여름 날씨인데. 현재 시간 2시입니다. 대낮에 파워워킹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평촌 가는 거 잡았거든요. 평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환승을 하고 뭘 해도, 와, 이제 엄청 힘드네요. 땀이 벌써 되게 땀이 나가지고. 최대한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 지름길. 물론 도보로만 가능하죠. 기대에 나온 길대로 가면 10분 걸리고요. 여기 바로 건너가면 바로 갑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45분이고요. 여기는 평촌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인데요. 방금 고객분 내려드리고, 와, 핸드폰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충전도 안 되고 영상 촬영도 안 되네요. 인도건역 쪽이나 여기 근방에서 한번 시원하다. 여기 낮에도 불 뜨더라고요. 예, 살은 빼야 되는데 걷기는 싫고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날이 더우니까, 아, 옷을 더울까봐 한 두 겹밖에 안 입고 왔는데 그래도 덥네요. 출발할 때 차가 너무 뜨거워서 창문을 기다리시면서 한 10분 이상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차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초여름 날씨죠. 아, 저기 번화가에서 저녁을 먹고 여기도 콜이 뜨니까요. 여기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예, 손님이 저기 백타방 앞에 계시다네요. 아, 요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 또 한번 해보고 미금역으로. 예, 분당 니켈란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그 정자역하고 미금역하고 중간에 있는데요. 여기는 미금역이 좀 멀죠. 거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제가 여기 정자역 근처 오면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신사분을 두 명을 만났는데 초콜이 신사분이셨고요. 신내동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미금역 들렸다가 또 정자역으로 오는 건데 신사분이시네. 신사분 만나면 매출도 좋지만 순이익이 더 좋아지니까 대리하면서는 경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분당 경찰서 쪽으로 이동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나와가지고 약간 졸립네요.
그 여기는 올 때마다 느끼는데 여기는 외국 같아요. 아예 커피를 한잔 마실라 했는데 아 바로 여기 길 건너 국내동에서 콜이 뜨네요. 이 경부선을 넘어가서 국내동으로 가는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하 터널 고속도로 밑으로 건너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대기를 기사님들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처럼 그래서 이제 국내동에서 콜이 뜨면 건너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니까 네, 서초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초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서울은 안 들어가는데 근데 뭐 착지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기 신호인데까지 걸어가야 돼. 네, 여기서 콜을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기가 저희 경부선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기사님들이 넘어오시기가 어려우니까 단가가 약간 저녁 피크 시간에는 단가가 약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고객님이 저 왼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양재동 삼호물선 뒤에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음식점들 하고 뭐 노래방이 있는데요. 여기도 콜 많이 나오는 데죠.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은행도 있고요. 커피를 아까 안 마셔가지고 여기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고객분이 길을 안내를 잘못하셔가지고 요금이 조금 더 나왔네요. 현재 시간 7시 10분입니다. 10분. 이 시간이 너무 이른데요. 예전에는 카카오 기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주 5일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선 제가 최근에 수원 쪽으로 가면요, 수원에 삼성이 있는데 뭐 LG도 있고요. 그쪽의 주요 기업들이 그 손님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력 업체들도 외국으로 같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줄어들고 하니까 경기도 더 어려지고 또 국내에 남아있는 업체들은 납품할 데가 없으니까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더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예, 시간당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오른 게 그것도 영향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는 점주? 뭐, 편의점 사장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직접 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많이 커졌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고용도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와 연관되게 대리기사로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뭐 대리 가격도 점점 기사님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가격도 많이 다운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하여튼 지금 상황은 많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거의 아직 1시간은 안 됐고요. 거의 한 4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 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로지로 잡을지 카카오로 먼저 잡을지 지금 생각 중이고요. 카카오는 25,000원 이상 되고 남쪽으로 가는 거 있으면 무조건 잡고요. 로지도 마찬가지인데 숙제할 수 있고 착지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지난 겨울에 여기서 대기했었는데요.
아, 로지가 내려가는 게 없어가지고요. 카카오로. 배정되었습니다. 아, 용이 수지 가는 걸 잡았습니다. 동천동이고요. 거기서 콜 없으면 뭐, 미금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아마 지금 시간에 거기 가면 콜 있을 거예요. 예, 현재 시간 9시입니다. 9시고요. 아, 뭐 오기는 뭐 금방 왔는데요. 아, 경부 타고 용서 타고 고기동에, 아, 고기 아이신가? 거기서 예, 나오니까 금방 왔습니다. 여기는 동천동 외곽 쪽이고요. 저기 마을버스 지금 회전하네요. 미금역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고깃집 별내처럼 이렇게 고깃집들이 많이 있네요. 잘하면은 콜이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대기하다가 없으면 바로 마을버스 타고 나가겠습니다. 예. 왼쪽에도 오다 보니까 고깃집들이 많이 있고, 여기 내려가는 길에도 고깃집하고 뭐 장어집 뭐 많이 있네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시면 아직도 빈 상가들이 많고요. 이 마을버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 뭐 7시, 8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9시가 지금 넘었으니까 약간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런 시간에는 콜이 있네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상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현동인 거 보니까 상현동 같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예, 현재 시간 9시 40분입니다. 여기는 상현동 현대성우 아파트고요. 여기 성북역 근처거든요. 마을버스 타고 상현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금역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로 무슨 로 상현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앞으로 잡지 말아야겠습니다. 숙제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동천동 가는 게 12,000원짜리 뜨길래 그냥 한번 잡아봤는데. 결국 제가 출발한 데 근처네요. 가격도 그렇고 착지도 그렇고 그래서 콜 뺐습니다. 네. 빨리 이동해야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10시 10분이고요. 여기는 미금역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여져가지고 졸다가 갑자기 내렸는데요. 미금역입니다. 예. 숙제를 빨리 하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야죠. 월요일이니까. 현재 시간 11시 5분이고요. 역시 업소에서 콜을 부르신 분들은 만취하셔가지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주차하려고 한 10분 이상 걸렸네요. 여기서 버스 한 승 되니까요. 지금 콜이 여기 뜨긴 뜨는데 인천 가는 게 한 5만원짜리가 떴었고요. 여기가 또 위례에서 그래도 콜 뜨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한번 대기해보고요. 없으면 바로 지금 버스가 다니긴 다니니까요. 네, 일산으로 갑니다. 지하 2층에 계시다네요. 17번 기둥. 일산 가는 건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월요일이니까 거의 막콜 비슷하게 봐야 되겠는데 방향이 약간 어긋났는데 어쩔 수 없죠. 숙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래 주협동으로 가서 라페에서 바로 서울로 나와야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제수 좋으면 콜도 받을 수 있겠죠.
17번 기둥. 네, 문천마을 우성아파트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이고요. 여기 주염역 근처인데 주염역 쪽으로 빨리 이동해가지고 버스 타고 라페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버스 타고 서울로 가도 되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라페 쪽에 가면서 콜이 없으면 그냥 버스 타고 가서 환승해도 되고요. 우선 주염역 저는 여기서 M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졸려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원래 뭐 합정 가도 콜이 없겠죠. 월요일이니까.